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의 식사비 한도가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. 지금의 기준이 20년 전에 정해진 만큼 그동안 오른 물가 등을 반영한 겁니다. 최재영 기자입니다. 8년 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정했는데 2003년 만든 공무원 행동 강령이 3만 원 기준이었습니다. 20년 전 기준이다 보니 그동안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. 외식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.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식사비 상한 기준을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.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올려도 될 것 같아요. 그 뭐 3만 원 갖고 사실 한 장씩 하나 먹기도 힘든데 5만 원 정도 올려도 무난할 것 같아요. 하지만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청탁금지법 본래 취지에 따라 식사비 상환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밥 한 끼 2만 원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올려야 하나. 권익위는 농축산물의 선물 가액을 명절과 무관하게 3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안건은 추가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. 식사비 상환을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. SBS 최재영입니다.